태풍이 몰아치는데도 바다가 나를 이길 순 없다. 며 물놀이를 즐긴 사람들이 제주에서 포착됐습니다. 명소로 유명한 월령포구에서는 한 남성이 포구 위에서 영화 속 슈퍼맨처럼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. 문제는 이날 바다의 상황이 조금 격렬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방파제를 넘을 정도로 파도가 높았다는 점입니다. 하지만 이 남성뿐 아니라 거의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파도와의 한판 승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. 한 주민은 이건 무슨 다이빙 대회도 아니고 해경이 열심히 계도해도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다 통제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. 라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. 더 충격적인 건 스노클링하던 2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까지 접수된 사실인데요. 대피명령은 이미 내려졌고 오후에는 태풍주의보까지 발령되었지만 이 남성은 용감하게 바닷속으로 들어갔고 결국 물에 빠지는 참사를 겪었습니다. 그가 구조된 후 얼굴은 영화 속 좀비처럼 창백해졌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서핑 강습이 진행 중이던 해수욕장에서는 태풍주의보가 발령된 오후에도 사람들이 서핑 강습을 받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. 안전요원들과 다툼을 벌이면서까지 서핑을 하려는 이들은 파도가 이만하면 제대로 배울 수 있다 며 오히려 태풍에 감사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. 그날 하루 해경은 약 370명을 퇴거시키며 제발 집에 가라 고 외쳤지만 이 사람들에겐 도전정신이 앞섰던 걸까요? 제주도는 대피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한 서퍼는 자연이 얼마나 무서운지 서퍼들이 제일 잘 알죠. 하지만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서퍼 전체 이미지를 망치고 있어 속상합니다. 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. 이제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. 바다가 당신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정말 믿으셨나요?